5호 태풍 송다에 이어 오늘 오전 6호 태풍 트라세도 열대저압부로 약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열대저압부가 덥고 습한 공기를 계속 끌어올리며 오늘 2일 화요일까지 한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미국 기상청 GFS, 유럽중기예보센터 ECMWF의 슈퍼컴퓨터에서 8월 9일에 7호 태풍 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예측 시뮬레이션을 발표하였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번에도 7호 태풍 물란이 중국 남부 지역을 강타하는 진로도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61년 만에 큰 폭우가 5월 11일 광동성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중국 남부 지역을 강타하고 있는데 이번에 미국과 유럽 중기예보센터의 예측대로 7호 태풍 물란마저 중국 남부를 강타할 경우 열대저압부의 폭우가 중국 남부에 홍수를 만들면서 쓰촨성의 최근 연속 지진으로 지반이 약화된 중국의 더 많은 산사태와 함께 산샤댐이 8월에 붕괴되는 최악의 상황을 중국이 맞이하게 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최근 태풍들이 한국에는 좋은 영향만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5호 태풍 송다와 6호 태풍 크라세는 한국에 단비를 내리면서 그동안 가뭄에 큰 피해를 본 한국에 큰 도움을 준 후에 동시에 두 태풍이 소멸하였습니다. 제7호 태풍 물란은 2016년에 중국에서 태풍위원회에 제출한 태풍 이름으로서 중국과 대만 등지에 1조 원대의 피해를 입혔던 태풍 하이마를 대체하는 이름입니다. 관습적으로 태풍 이름으로는 여자 이름을 많이 사용하는데 아무래도 터프하고 강인한 남성보다는 부드럽고 관대한 여성의 이미지를 태풍에 투영함으로써 태풍에 피해가 없기를 바라는 미신적인 바람이 담겨 있습니다. 7호 태풍 물란 역시 역대급 피해를 주었던 태풍 하이마를 대체하는 이름이다 보니 이 부드럽고 온화한 봄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동시에 여성 이름으로 많이 사용되었던 목련이라는 단어를 선택한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